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문가고입니다. 오늘은 이름부터 말씀하시죠. 조간인데요. 오늘은 뭐? 눈문카님이 포딩 업체 근무하신 적 있죠? 그렇죠. 그 포딩은 배가 많습니까? 우리 배 없어요. 아, 그럼 비행기가 있었구나. 배가 없으면 비행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네. 비행기도 없어요. 그럼 우주선으로 해요? 아, 우주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선 하는구나. 주선. 아. 오늘 할 내용이, 네. 그 포딩은 배가 많지 않나 봐요. 그 전혀 뭐 포딩이 뭔지 몰랐나 보다. 얼마 전에 이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부킹을 했어요. 근데, 선주 가기 한 2, 3일 전에, 배가 일주일 뒤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배로 실어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겠지. 그러니까 왜 배가 안 들어왔나 보니까, 태풍이 요번에 3년 속으로 그냥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들이 오다가 피하고, 오다가 피하고, 오다가 피하고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늦어진 거지. 그렇구나. 그럼 배가 이제 일주일 딜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일 실기로 한 배가 일주일 딜레이면 그 전주에 실기로 한게 지금 오늘 내일 배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죠? 그럼 그 배에 씌워 달라는 거지. 급에 뭐 급에 근데 급에 10kg 된 화물이 있으면 못 싣지 뭐. 그럼 다른 배좀 구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배를 구해는 다른 배못 실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씨, 그 포딩은 배가 많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그는 이제 그 가진 그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사랑 같이 할수 있는 선택할 능력이 많지 않나 봐요. 그걸로 뭐, 해석해야 그렇게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포딩은 배가 없어요. 포딩은 무선박 운송인입니다. NVOCC,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그 무선박 공중운송인인데 Common Carrier. 공중운송인이면 배는 운항 안 하나요? Common Carrier는 배가 있지. 공중이니까 하늘로만 다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게 왜꼭 굳이 그 미국 법상의 용어를 갖다가 쓰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무선박 운송인을 가장 잘 설명하니까. 포딩 그러면은 배가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잖아. 근데 MVOCC 그러면은 배가 없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상의 용어를 그냥 가져다가 설명을 갖다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포딩 이꼴 무선박 운송인은 맞기도 하고 얼추 맞다 틀리기도 뭐 그런 해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로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해를 반영하거든요, 포워더가. 그 운송인은 운송인이야. 비해를 발행한다는 거는 내 책임으로 화물을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근데 이제 운송하겠다. 포딩하면서 이제 그 자기 비행 발행 안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지. 대부분 발행하고 아니, 그냥 안 하는 책임 경우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책임 안 지려고 발행 안 하는 그러니까 선사의 비행을 그대로 그러니까 쓰는 경우도 비해를 있잖아요. 발행 안 하면은 포딩이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도 포딩은 포딩인데 포딩인데 그때는 무선박 운송인은 아닌 거지. 운송인으로서의 카몬 그 캐리어는 아닌 거지. 캐리어는 아니고. 그래서 포딩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이고 선박에서 항공회사에 대해서는 하주가 되는 저렇게 되려고 그러면 비엘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화주가 되려고 그러면 비엘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운송인이 되려고 하면 비엘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스터건, 하우스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좀 알아요, 우리가 또 그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마스터와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한 내용을 반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반복하고 저렇게 해도 반복하고 이 얘기 쭉 나오다가 하우스 마스터 얘기 나오고 이 얘기 쭉 하다가 하우스 마스터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습득하게 되는 거지. 습득하고 이해도 그렇지. 깊어지고
근데 또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했던 얘기 또 하면 엄청 싫어하자. 따라다니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면, 아, 근데 공부할 때는 했던 얘기 또 해도 꼭 참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딩은 배가 없다. 아까 그 조강께서 그 포워딩은 배가 없나 봐요라는 게 그 예.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사와의 릴레이션십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배를 옮겨서 타고 이제 예. 그게 또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컨테이너는 선박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타선사로 쉽게 선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선박회사마다 이제 컨테이너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HMM의 컨테이너 실었으면, 아, 작업을 했으면. 작업을 했으면 HMM에 실어야지. 근데 심지어는 HMM은 디얼라이언스잖아요. 예. 그러면 합박로이드, 일본선사 ONE, 그 다음에 저 대만선사 양밍, 그 현대 그 HMM 이 네 선사가 같은 배를 운항하잖아. 예. 그러면 같은 배에다가 물건 싣잖아요. 예. 그런데 HMM이 작업을 했어. 그런데 HMM은 스페이스가 없대. 그럼 OA로 OA로 실으라고. 그다음 배 실으래. 그런데 내가 ONE 전화해 보니까 예. ONE 배가 좀 빈대. 그럼 이제 ONE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느냐? 못 실지. 못 실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페이스는 ONE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ONE 컨테이너를 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기가 좀 깊어지는데 이 선박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선박회사의 컨테이너가 자기 자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요즘은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HMM 컨테이너가 ONE로 실리려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ONE 자산으로 바꿔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전산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ONE에서 이건 내 컨테이너로 안 올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너무 얘기가 깊어졌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선사는 COC라는 게 있고 SOC라는 게 있어요. COC는 뭐냐면 Carrier's Own Container. 그러니까 캐리어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일반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SOC는 뭐냐 그러면 Shipper's Own Container 해가지고 화주가 갖고 있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 주인이 화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내 컨테이너가 아니라는 거지. 아까 그 얘기했던 HMM 컨테이너가 ONE에 실린다. 그럼 ONE 입장에서 볼 때 그 컨테이너는 SOC인 거예요. 시퍼스 온 컨테이너인 거예요. 몇 개 아니니까. 그것도 그래 되네. 그래서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탱크 컨테이너라고 액체함을 운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액체함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선사에 컨테이너가 없어요, 그게. 그렇겠지. 그러니까 보통 그 액체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회사가 컨테이너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거를 실을 때는 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SOC야. 아. 시퍼 온 컨테이너예요. 저는 탱크 싣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빡! 빡! 그 다음에 이제 피다만 하는 전문 선박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원양을 가는 컨테이너인데, 부산에서 일본에 있는 뭐 동해안에 있는 니가타라는 조그만 항구에 들어간다. 저 북해도에 있는 데 들어간다. 아니면 뭐 사할린 들어간다. 이렇게 크지 않은 물량이 움직이는 데라 가지고 큰 배가 못 들어가는 이렇게 조그만 배가 들어가는 그런 항구에는 네. 피다로만 해주는 선박회사가 있다고. 얘들은 자기 컨테이너가 없어. 그냥 원양 선사 큰 선사 컨테이너를 받아서 그냥 실어. 받아다 실으니까 피드 입장에서는 SO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큰 선박 회사의 컨테이너니까는 자기 입장에서는 내 게 아니다 이렇게 돼서 SOC가 되는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조간도 좀 살았던 미얀마. 미얀마의 수도 어디죠? 네피도. 맞다, 네피도다. 또 랭군 그랬어. 양봉 랭군 그럴라 그랬죠. 맞다, 네피도도 맞다. 근데 그 이제 양곤에 네. 그 대표적인 항구가 아닙니까? 네. 그 대표적인 항구가 일반 항구하고 차이가 뭐죠? 양곤 항이 차이가? 컨테이너 못 들어간다? 뭐 그런가? 아니, 리버 항구라는 거죠. 아. 강에 있는 항구잖아. 네, 맞아, 맞아. 그게 큰 배가 못 들어가. 내가 여기에 1000 TU 넘어가면 못 들어가고 하는 거지. 한 600? 700 TU만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양 선사들이 배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배에 대는 저기 그 항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 돈 들잖아. 그래서 아니, 거기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포트 켈랑에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피드가 있어요. 피드 피드가 회사가 있어. 걔들은 원양 선사의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만 해주는 거야. 이게 잠깐 말하는 피드 전문 선박이에요. 얘들은 SOC만 해. 근데 이런 그렇구나. 경우 아닌 원양 선사들은 내 컨테이너 아닌 게 들어오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포딩이 HMM으로 컨테이너 작업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태풍 때문에 배가 일주일 딜레이 됐대. 그러면 일주일 밀려서 내일 나가는 배에 실어줘요. 안 돼. 그럼 같은 배잖아. 그 ON이 일본 선사 좀 실어줘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그렇구나. 거예요. 그래서 배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는 내가 가가지고 3시 비행기를 끌었는데 빨리 도착했어. 2시에 갔어. 2시 비행기가 있네. 심지어 자리도 있네. 그럼 가가지고 하잖아. 내가 지금 3시 비행기 끌었는데 2시 비행기 비었으니까 표 바꿔주세요. 그러면 표 바꿔주잖아요.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럼 타고 가면 돼. 근데 컨테이너 그게 안 돼요. 아, 그게 되는 줄도 몰랐어, 난 비행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은 이제 무역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역을 같이 시작한 분이라 가지고 이 물류 운송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제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중국 포워딩한테 이제 부킹을 해요. 그럼 그 중국 포워딩이 이제 그 선박 회사에다가 이제 부킹을 하고 그 선박 회사가 물건 싣고 와서 이제 한국 포워딩한테 이제 물건을 넘겨주면 이제 한국 포워딩이 이제 이 물건을 한국 수입자한테 이제 넘겨주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 중국 포워딩이 배가 연기되는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마냥 기다리라만 하는 거야.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리세요.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 중국 포워딩 배가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기다려 그러니까. 그뭐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사정인데. 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 때문에 도망갔다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뭐 배는 많은데 튼튼한 배가 없었나 보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즈니스는 갑자기 뭐 이게 왜 결제 조건 나와? 좀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무역 결제 조건이 세 가지 있잖아요. DADP, LC. 이게 다 아니라 가지고 잘안 쓰는 TT로 이걸 그렸어요. TT가 제일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일 많아지고 있지. 지금은 거의 대부분 TT입니다. 그 TT랑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랑 그 돈이 흐르는 방식이 반대예요. 그래서 TT는 그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받을 사람한테 돈을 갖다 보내는 거죠. 그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세 개는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거꾸로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역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갖다 회수해 주는 업체들이 중간에 현수막 걸어놓고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러죠. 아, 그래서 추심이라고 예, 하는구나.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추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DADP랑 LC는 기본적으로 결제 방식이 추심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LC 같은 경우에 신용장이라고 하고 DADP는 추심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돈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거니까 추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DADP는 그냥 추심이라고 하고 LC는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는 LC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DADP 같은 경우에도 DA가 뭔가요? Document Acceptance라고 돼 있는데 DADP가 됐든 LC가 됐든 돈 달라고 발행하는 서류가 있어요. 돈 비엘 아니요, 돈 달라고 발행하는 아 서류. 환음 그렇죠, 환음. 돈 내놔라고 발행하는 서류가 환음인데.